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40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H형강 철근 부문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해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번 연도 초에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이때 4월 27일날 실적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오게 되면서 강세 보였다가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이제 많이 상승해 준 만큼 약간 조정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조정 나오면서 약 4거래 하락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이제 추세선 지지 받으면서 오늘 5.4% 정도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설 현장에 철근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영업이익과 실적 개선된다면 당연히 주가 또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또한 1.2% 정도 강하게 반등 나와주면서 이 현대제철 오늘 이 지수가 강하게 받쳐졌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추세선 잘 지지받으면서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계속해서 그려나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민간주에 해당하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철강의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현대제철 영업이익과 실적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RSI 지수도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과열 구간에까지 올라가 있지 않고 이 4거래일 조정받을 때 아래쪽으로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선 지지 받은 만큼 당분간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만 이제 우리나라 지수 자체만 크게 조정이 오지 않는다면은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우상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19일날 FOMC에서 이제 의사록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연준에서 계속해서 완화적 기조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완화적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통화 완화적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 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커지면서 조정 및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일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날 이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어떤 발표를 할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연준이 어떤 이제 기조를 유지할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완화적 기조 계속해서 유지해준다면 우리나라 지수 계속 반등 나와주면서 그에 따라서 현대제철 또한 강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FOMC의 결과와 그리고 연준이 어떤 기조를 유지할지 조금 유심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3거래일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4거래일 매수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 5거래일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약간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해 주어야지 좀 더 큰 폭의 상승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매도세 전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 언제쯤 전환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간다면 현대제철도 계속 강세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수요일날 FOMC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정보가 필요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해외 시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쉴 것 같고요, 목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주식 관련 정보들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이런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